대구 지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태풍이 오면서 상한가비는 7월 19일 18시부터 사례는 없습니다. 통제 현황입니다. 8월 군치 주차장 진입 차량을 통제했습니다. 시설 보호입니다. 배수펌프장 20개소에 대해서 가동 중 경계수인 1.45m가 되면 교통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제 상황 판단회의 7월 20일 시장님 주제 추진상 점검회의 내용을 7월 19일 보도자료로 배부해 있으므로 각 부서의 대처사항을 보고 중에서 지금 현재 9개소는 진입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지금 전에 모든 차량을 이동을 다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태풍 상황이 좀 약화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대치는 다음은 신선 동호 등 도로 침수 예상 기온이 대처사항을 도로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 1.45m가 되면 교통 차단기 현장 근무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1점 태풍 대비, 저항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시설물과 공사 현장 등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. 그리고 현재 각 시군 현장에 대해서 사태 발생시 종료시까지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산로 입산 통제 및 안전요원을